자, 형님들 오셔서 반갑습니다. 유튜브 하창봉 TV에요. 지금 아프리카 BJ로 활동하고 있는 하창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어제 참여한 DDP 그 동대문 그 로얄 한축제 오프라인, 그렇죠? 오프라인 토너먼트 제가 깔끔하게 호그 로켓댁으로 16등을 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신데 그중에 그래도 16등이면 선방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2,800장 상자 까도록 하겠습니다. 까기 전에 빠르게 할게요. 왜냐면 그 늦게 까신다고 형님들이 많이 그좀어 달아주셨죠. 좋은 말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오늘은 그거 유의하고 제가 조금 빨리 까도록 할게요, 형님들. 그리고 오늘 따봉 자제하고 질입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오늘 따봉과 질입니다는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진짜 좋은 거 나오면 따봉 날리고 그다음에 진짜 마음에 드는 카드 나왔다 그러면 질입니다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래도 자제하도록 할게요. 시간을 조금 빨리 스피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형님들. 자, 14,000원부터 19,600원 골드. 그렇죠? 19,600 골드. 카드는 2,800장이죠. 그렇죠? 형님들 오늘 멘트가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10분 컷으로 땡겨야 되니까. 10분 컷으로 땡겨야 돼요. 자, 형님들 누르겠습니다. 자, 15,493원. 그렇죠? 감사합니다, 형님들. 요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폭탄병. 자, 시작부터 깔끔하게 해골 폭탄병이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깔끔하게 해골이 나왔죠. 그렇죠? 해골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도 그 제가 상자 까는데 안 섭섭하니까. 그래, 빨리 넘어갈게요. 자, 화살 124장 1, 2, 3.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바리안 코수염이 너무 이쁩니다, 형님들. 이제 곧 2,000장 다 돼가네요. 그리고 12 이제 찍을 수 있죠, 그렇죠? 요 정도까지는 어제 따봉이랑 질입니다는 나오기 조금 그래. 조심해야 되니까 요 정도까지는 제가 그 만족 안 할게요. 내전탑 살짝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 욕하면 또 형님들이 유튜브 형님들이 욕하는 걸 싫어하시니까 제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넘어갈게요. 오케이! 형님들! 요거 따봉 한번 날릴게! 야, 감전마블 레벨 12 찍었어! 레벨 12 찍었습니다, 형님들! 요거는 질입니다 한번 쓰겠습니다. 질입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는 질입니다 한번 쓰겠습니다. 아이고, 풍운아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깔끔합니다, 형님들. 아이고, 유튜브 형님들, 요 정도는 질입니다와 따봉은 조금 이해해주세요. 감전이 이제 12를 찍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상자 빠르게 까겠습니다. 발키리 아줌마 27장 그랬죠? 안 쓰는 카드가 앞에 나오면 개이득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나와야 카드 장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 정도로 만족합니다. 오두막집 그렇죠, 형님들? 이제 저한테 악플 다시는 형님들은 미래에 고블린 오두막집을 살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악플 다시는 형님들은 미래에 고블린 오두막집에 삽니다. 그러니까 악플 달지 마세요. 좋은 말좀 많이 써주세요, 형님들. 한정반 티셔츠 자랑 좀 할게요. 한정반 티셔츠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형님들. 해골 무덤. 그렇죠? 해골 무덤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카드입니다. 밀고 있는 카드인데 요걸 써보시면 형님들이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요 카드가 보기에는 구데기 같지만 카드가 그림 자체가 구데기 같지만 쓰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엘릭스 정제소. 요거는 멘트 없이 넘어갈게요. 요거는 멘트 없이 넘어갈게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머스킷병. 9렙 찍었습니다, 형님들. 요 따봉이 올라올, 요까지 올라왔는데, 더 높이는 안 될게요. 왜냐? 머스킷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따봉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댓글에 뭐, 핫따봉, 하창봉이 아니라 핫따봉으로 바꿔라. 그러는데,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순 없죠. 그렇죠? 따봉을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형님들 해골이 안 나오면 섭섭해요. 해골이 안 나오면 섭섭합니다. 해골이 아니라 그제 유튜브 그 흰개미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이언트 해골이 아니라 여왕 개미입니다. 여왕 흰개미예요. 단발머리 컷이 상당히 이쁘죠. 여기 단발머리가 너무 이쁘게 잡혔습니다. 미용실에서 최소 17만 원 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호그라이더! 내 사랑 호그라이더!
내 사랑 호그라이더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따봉하면 날려줄게요. 왜냐면 호그라이더 30타수장이면 상당히 개이득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호그라이더 800장 찍으면 이제 그 레벨 10으로 갑니다. 레벨 10 장난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 랭킹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아처 컬이 상당히 잘 잡힌 거. 단발머리 컷과 그 다음에 컬과 그 다음에 염색색 그리고 컬러죠. 컬러가 너무 잘 잡혔습니다. 어제 제가 동대문 DDP 그 오프라인 가니까 그 아처 그 코스프레한 그 이쁘신 누님들 계시더라고요. 누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쁘신 누님들. 다음에 가면 꼭 그 같이 어깨동무하고 어깨동무 매너손 해가지고 인증샷 한번 찍어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언 259장.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삼총사. 그렇죠? 빠르게 좀 가자, 쇠기야.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노. 이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제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고블린 270장. 형님들, 이제 악플 다시면 고블린 오두막에 살 뿐만 아니라, 고블린 닮을 거야. 그렇죠? 고블린 닮으면 개이득이에요. 잘생겼잖아. 눈이 매력적이에요. 쌍꺼풀이 진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용광로, 요새 핫한 용광로죠, 형님들? 39장 나와서, 무려 39장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22개나 까야 되기 때문에, 22개나 까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폭탄타워, 그렇습니다. 형님들, 폭탄타워가 이제 곧 천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폭탄타워 누가 씁니까? 저도 폭탄타워는 안 쓸 자신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형님들. 법사 잘생겼잖아. 법사 이제 천장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1058장까지 찍었습니다. 레벨은 할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뭐 41장.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그래도 따봉이랑 지뢰서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형님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노력 중입니다. 악플 형님들이, 워낙 그 말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줄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요새 핫한 자이언트죠? 너프 먹어야 됩니다. 저 자이언트 정말 싫어해요. 자이언트가 요새 핫합니다. 근데 저는 자이언트를 안 써요. 레벨 9, 한 10 찍으면 레벨발로 좀 쓸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안 씁니다. 다크프린스 바로 넘어갈게요. 재수 없으니까. 프린스 바로 넘어갈게요. 재수 없으니까. 인페르노 요새 고인이 됐죠? 감전 한 방 맞으면 찍 하면서 이제 그 활약을 못하는 인페르노 그렇죠? 야, 근데 진짜 카드가 상태가 너무 양호하다. 양호하다. 넘어가겠습니다. 분노 마법까지 분노 마법은 마땅히 드립 칠게 생각이 안 난다. 분노 마법은 그 정도로 드립 칠 카드가 아니다 진짜로. 볼만하죠? 고블린 통. 오늘 고블린 축제입니까? 오늘 고블린 되게 많이 나오네요. 오늘 고블린이 오늘 난리가 납니다. 되게 많이 나오네요. 파볼 그렇죠? 독 너프 되면 형님들 파볼이 조금 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은 너프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바바리안 오두막 형님들 바바리안 오두막 오지죠? 쓰면 안되지. 나도 모르게 써버렸어. 오지고 지리고 따봉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써버렸어. 입이 방정이죠. 그렇죠? 형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BJ입니다. 그렇죠? 페카 그렇죠? 그 클래시 로얄에서 제일 멍청한 카드죠? 제일 멍청한 카드입니다 형님들. 그렇죠? 해골비행선 이제 해골비행선도 곧 100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골비행선도 곧 100장을 넘어가고 있어요. 벌룬이죠 형님들. 일명 벌룬이라고 하는데 저 시간 빨리 가요. 안되나요 시간. 얼음마법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 볼러 형님들 레벨 6 찍었어. 형님들 레벨 6 찍었어. 레벨 6 찍었습니다. 볼러 아시죠 형님들. 코가 복코예요. 되게 잘생겼어요. 형님들 그 여성분들은 볼러 닮으신 남자친구 만나시고 왜냐면 코가 큰 그 남자가 질입니다. 요거는 질입니다. 좀 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제가 뭐 이상한 말 한 적 없어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상한 오해를 사기 싫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코가 큰 남자가 그냥 뭐 질입니다. 요거는 질입니다. 쓸게요. 요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해골군대 나왔습니다. 형님들, 제가 해골군대가 그거 되게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튜브 TV에 그 흰개미덱 쳐보시면 해골군대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근데 뭐, 아 뭐야, 나 딴 말 안 했어. 난 코가 큰 남자가 잘생겼다 뭐 이런 말 했어. 나 딴 말 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딴 말 한 적 없어요. 동마법. 오, 동마법 8장이면 너무 좋은데요. 괜찮은데? 동마법은 괜찮네요. 동마법은 지금 워낙 쓰기 좋은 카드라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로자! 로자! 안 씁니다, 씨. 베이비 드래곤! 베이비 드래곤! 안 씁니다. 전설이 이제 다 와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골렘! 아씨, 근데 야, 막판에 무조건 나는 골렘 나오네. 와, 진짜 막 내 동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막판에 전보다 골렘 나오고 있어. 미치겠다 이거. 아, 뭐 하는 거냐? 아, 슈퍼셀 또 조작질이야? 오늘 약간 스파키 냄새 나는데? 스파키 냄새 나는데? 야, 오늘 약간 스파키 냄새 나는데? 아씨. 번개! 번개는 요새 좋습니다. 번개는 요새 내가 써보니까 되게 좋아요. 제가 번개, 해골보던 번개덱을 소개해 주신 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번개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그냥 만족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이제부터 전설이 뜰 것인가 안 뜰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이제부터 전설이 뜰 것인가 안 뜰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전설 냄새가 조금 나는데 한번 형님들 조금만 뜸 드릴게요. 왜냐면 전설 나올 때는 조금 뜸 드려도 되잖아. 그 시간 끄신다고 하시는 형님들 계시면 조금만 참아주세요. 전설 타임이니까 조금만 시간 끌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스파킬 라바는 나오지 맙시다. 야! 쫘아! 형님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프린세스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프린세스가 나왔어요. 아이고, 형님들,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감명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요 정도는 따봉이랑 질입니다를 한번 쓰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까지 따봉입니다, 질입니다, 요거를 많이 참았으니까 요거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지막 한 장 또 한 번만 까도록 할게요. 얼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법. 얼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슈퍼셀 형님들, 그 한 번만 좋은 거 뜨게 좀 해주세요. 자, 부탁 좀 드릴게요.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건 인생사 세용지마.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르막도 있고 내르막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 요 목구멍까지 찼었는데 유튜브 형님들을 위해서 욕을 조금 자제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프린세스 나온 거에 만족하면서 오늘 깔끔한 2800장 상자 끝 마무리가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프린세스에 만족하면서 오늘 여기서 하창군 TV의 하창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그래도 오늘은 약간 스피디했죠? 예,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